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걱정 많고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낙천적이라는 어떤 그쪽에 가깝죠. 걱정해서 별 소용없는, 걱정을 해봐야 뭐 특별히 유익하지 않은 일은 더군다나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걱정을 대단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메일을 주시거나 뭐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아, 이분 정말 걱정이 많아서 참 힘들겠다, 몸과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저처럼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걱정 많은 분들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분들은 저처럼 이제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걱정도 습관이에요, 사실. 자신이 그 습관을 의도적으로 딱 끊어내지 않으면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남이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나와야 돼요. 걱정이 많은 이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데일 카네기의 명언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그 명언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야 걱정되는 그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일 카네기의 어떤 명언 중에 어느 인생이나 결핍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이 공감이 되는 얘기죠. 이게 그, 현 하나가 끊어지면요,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현악기에서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현만 가지고 연주하는 게 인생이래요. 누군들 완벽하겠어요. 남들은 이제 부러울 거 없이 참잘 산다,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사실 들여다보면요, 어느 인생이나 다 고민 있고 결핍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 인정하는 게첫 스텝이에요. 그 결핍이 나한테 어떤 유익함을 주지? 이걸 떠올리는 것부터, 그래서 결핍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이제 첫 스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핍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걱정의 근원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나를 더잘될수 있도록 이제 그 추진 동력으로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결핍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게 나의 이제 내 인생의 결핍이라고 하면 먹을 거 조심하고 루틴하게 이제 운동해야 되는 거고 무리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고 밤늦게 사람 안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더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몸을 망치는 습관을 이제 계속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심조심 살면 오히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중자애하게 되고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핍을 어떤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죠. 이제 맞벌이에요. 남편이 무능하거나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뭐내 팔자야 악쓰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자분의 인생의 결핍은 남편의 무능함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참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을 지금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인생이 참 초라해지겠구나. 애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뭔가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상품 가치를 높여 돈을 많이 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을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이 아닌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이 결핍을 내가 인생을 항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력으로 삼을 건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 이게 나를 이제 걱정에서부터 그 걱정의 늪에서 나를 이제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닦아야만 할 접시만을 떠올려라.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데일 카네기의 명언인데요. 그래야 설거지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설거지 하면서 내가 매일 이 설거지를 하루에 두 번씩, 접시 서른 개씩 닦아야 되면 한 달이면 천 개가 넘고, 1년이면 몇천 개가 되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질려서 오늘 하는 설거지도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지는 거죠. 눈앞에 명확히 놓인 딱그 일에만 오늘 하루 충실하자. 딴거뭐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딱 명확하게 신경 쓰자. 이렇게 하는 어떤지 습관.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 스튜디오, 이제 여기도 이제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 들어가면 보통 스튜디오에 갇혀서 한 대여섯 시간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다음 주에 있을 강연 걱정하고, 뭐 집안일도 걱정하고, 원고 마감할 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스튜디오 안에 갇혀서는 자 영상만 그냥 요거 찍는 거에만 신경 쓰고 중간중간에 뭐차 마시고 과일 먹고 비타민도 먹고 자 어떻게든지 오늘 영상만 요거 찍는 거에만 충실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걱정을 없애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일하는 건 그렇고 여러분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마쳐야 될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보고서에만 집중한다. 이게 마음의 훈련을 하세요. 이거 하는 거 동안 다른 거 걱정 안할 거야. 결심하는 거죠.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자, 퇴근했어요. 내일 회의 때 엄청 또 실적 가지고 깨지겠다. 이런 걱정하잖아요, 우리. 걱정하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 TV 볼때그안볼건 말지만 내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 상황만 즐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TV를 보면서 걱정이 되면, 아, 참, 이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자, 이것만 최대한 웃으면서 즐겁게, 너무 재밌게 봐야 되는 거다. 스스로 마음 훈련을 자꾸 떠올려 보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상황만 즐기세요. 머릿속으로 계속 걱정이 들면, 딱 TV 딱 끄고, 차라리 회의 준비를. 내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상 질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을 만들고, 실적이 왜 또, 그따위냐, 뭐, 이렇게 짜증을 낼게 뻔하면, 자, 변명이 아닌 건설적인 답을 내가 지금 걱정할 시간에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훨씬 더 생산적이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TV도 재밌게 못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뭘, 내일 회의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결국은 나만 손해예요. 그게 악순환인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좋은 일에 항상 의식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일에만 내 어떤 그런 이 정신을 향하고 있으면 걱정이 이렇게 저절로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자, 좋은 일에 항상 의식을 향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다 건강한 게 좋은 일, 뭐 아이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배우자가 일하는 거잘 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뭐 그러면 게임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랑 뭔가 함께 하기로 한일잘안 됐어요? 내가 손해 봤어요. 그리고 친구 괘씸해요.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 또 어떻게요? 자. 그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마세요. 큰일 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손해로 인해서 난뭘 배웠지? 다음부터 잘 알아보지 않고 사람만 믿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구나. 그거 배웠다. 원망하지 말자. 내가 잘못한 거다. 하나 배웠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나의 이제 좋은 일에 감사함으로 이제 의식을 다시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잠깐 반성하고, 아, 손해봤다. 속상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감사하냐. 아, 애들이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오고, 저녁 때 다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고, 아이고, 너무 좋다. 나도 오늘 일 열심히 했고, 뭐, 칭찬도 받았고, 예를 들면.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일에 감사로 의식을 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삶은요,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지금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도 그걸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입꼬리를 딱 올리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게 어떤 이제 그런 임상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그 좋은 일,
기쁜 일에 내가 집중한다면 그런 일들이 리얼로 벌어져요.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나가면서, 아,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거 정말 너무너무 축복이다. 일하러 나가는 거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밤새 아무 일도 없으니 건강하게 내가 지금 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크고 작은 근심이 이제 우리한테서 영영 아무것도 근심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작은 일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기 인생이 너무 짧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야 쓸데없는 걱정에서 자꾸자꾸 이제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어떤 걱정했는지 생각나세요? 따져보면요. 뭐지? 작년에 내가 무슨 걱정을 했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안날 일을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지 말자고 선언,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강연 안 풀리고 진행이 잘안 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날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콘텐츠가 쌓이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좋은 일로 감사로 의식을 향하고 나의 이제 부족한 면. 실력을 쌓고, 걱정할 그 시간에 실력을 쌓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떤 이런 마음의 습관,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단도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민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